네, 드디어 SK 하이닉스 인터넷 낸드 사업부 이제 승인 소식이 있네요. 자, 김정우 기자. 네. 네.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10월 큰 뉴스를 한번 냈잖아요. 네.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당시 인수 규모가 10조 원이 넘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도체 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뉴스인데 네. 올 1월에 이제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고 어제죠. 27일 이들의 기업 간 결합을 공정위가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이 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고요. SSD는 이 낸드를 여러 개 조합해서 PC나 서버 등에서 쓸 수 있게 만든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결국 SK 하이닉스가 기존 주력인 DRAM에 이어서 낸드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닌텔 관련 사업부 인수에 나선 거고요.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 이제 시장 구조 재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이번 M&A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들 간 결합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공정위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보니까요. 네. 낸드와 SSD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합계 점유율이 높지 않고 해당 시장에는 점유율이 30%가 넘는 1위 기업,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네, 네.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극히 적다고 판단해서 기업 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품기 위해서는 지금 뭐 공정위 결과만 갖고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영국, 대만 등 이제 8개 경쟁 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까지 승인이 나면서 이제 인수의 구분능선에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간의 반도체 그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는 이걸 좀 넘어서야 될 어떻게 보면 좀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성준 기자. 네. 네. 자,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 또 한국에서는 일단 승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중에 중국이라는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뭐 미국과 계속해서 반도체를 두고 네. 뭐 갈등을 계속 빚고 있고 경쟁 구도를 계속 그쵸. 이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인텔의 어떤 결합에 대해서 중국에서 뭔가 견제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쵸. 또 어쨌든 네. 중국도 반도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점쳐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이 신고했던 M&A를 승인하지 않았던 전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일본 고쿠사이 일렉트릭이 지난 2019년에 체결했던 M&A가 중국 경쟁 당국이 심사를 지연한 탓에 결국 올해 3월에 무산됐대요. 아. 네, 그런 게 있고 또 네. 미국 퀄컴과 네덜란드 NXP가 2016년에 체결한 기업 결합 역시 중국이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수포로 돌아간 그런 또 전례가 있고요. 네. 작년 10월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영국 ARM의 인수를 발표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네. 역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무산이 될 그런 소지가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네.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고요. 결국은 중국 당국의 승인이 최종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에 따른 독점 우려는 없는데 네. 반도체 시장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했다는 점에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M&A에 그러니까 중국 인텔 낸드의 중국 다렌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해오면 거기에 고용과 투자를 늘릴 그런 가능성이 현지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중국 당국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좀 뭐 승인 내용인데 그러면 SK가 낸드 시장 쪽에서 입지가 좀 강화될까요? 네. 올 1분기 기준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 순위는 4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3.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키옥시아가 2위, 웨스턴 디지털이 3위,
SK하이닉스가 12.3%의 점유율로 4위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와 점유율이 지난해 4분기보다 0.06%포인트가 늘었는데 SK하이닉스는 0.7%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네. 매출 역시도 삼성전자가 7% 증가할 때 SK하이닉스는 11.5%나 증가했으니까 하이닉스가 낸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인텔의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면 네. 양사 점유율은 2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12.3% 점유율이고 인텔이 7.5%,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19.8%까지 점유율이 크게 치솟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시장 2위인 키옥시아 점유율이 18% 정도니까 이 회사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까지 순위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했던 이제 낸드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종합 반도체 업체로서의 입지도 굳게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SK그룹의 행보도 그렇고요. 오늘 또 SK하이닉스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짚어드릴게요. 성종 기자. 네. 네, 최근 들어서 역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그 사례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또 약간의 충격을 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8일에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이 좀 시작이 됐다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후로 5월 20일에 하나금융투자, 21일에 하이투자증권,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와 유진투자증권 줄줄이 연이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도 이전 시간에 좀 한번 다룬 바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매출 9.8조, 영업이익 2.5조 정도 되는데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94% 증가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좋다. 그러니까 3분기, 네. 4분기는 2분기보다도 더 좋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을 가지고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리 상승이나 테이퍼링 우려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성장주에는 또 역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유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냈는데 이 네.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하반기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또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재고 수준도 지금 상당히 과거 2017년, 18년에 상당히 호황기 때 수준으로 재고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당장은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쵸? 투자가 네. 과감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나 혹은 내년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신다면 주가 상승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판단된다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할 만하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